안녕하세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드디어 류에한테 씻을 수 없던 모욕감을 준 저그가 이젠 등장합니다. 얘는 류에보다 한 살 어렸으며 이 성격도 류에랑 비슷했었답니다. 의리를 중요시하고 곁에 큰 주먹들이 많았죠. 8회에서 저그는 류에를 아주 그냥 자존심이 없어지게 그냥 확실하게 꺾어놓고 이 보호비 면목으로 어마어마하게 챙기기까지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얼마 안 지나 저거는 사고를 치고 감옥에서 2년을 썩었답니다. 그리고는 2008년에 나오고 류웨이한테 전화합니다. 왜? 류웨이야? 야, 아니 내 큰 집에 있을 때 한 번도 아이 찾아오더라? 네 의리는 떼서 어디 개나 줬니? 어? 네 어째 요즘에 잘 나간더니 이 큰형님이 요즘 안중에도 없다 이거니? 류웨이는 저거의 얘기를 듣고 욱했지만 참습니다. 네 형님, 출소한 거 축하드립니다. 네 요즘에 많이 바빠서 못 갔습니다. 그래? 니는 내 밑이란 거 잊지 말라. 니 그거 있으면 저번에처럼 험한 꼴을 아마 요번에는 두 배는 받아야 될 거다. 들었니? 아 그리고 이 형님 목구멍에 좀 칠하게 50만 위에는 보내라. 지금 당장. 오케이? 류웨이는 이어 사람을 시켜 저거의 통장에다 50만 원을 입금시켜 줍니다. 하지만 며칠이 안 지나 저거는 또 사업자금이 필요하다고 80만 위엔이나 내놓으랍니다. 이어 참고 참았던 류웨는 폭발하는 거죠. 야 저거니? 야 니 사람이가 어? 내가 뭐 니 애미야 아니면 니 은행이야? 더 이상 너를 준 돈은 일전 한 푼도 없다. 니 진짜 달토하게 되면 또 한번 오라. 이번엔 내가 아주 그냥 작살내 버리겠다 너를. 그리고는 지가 할 말만 하고 전화를 확 끊었습니다. 뭐? 뭐이라고? 왜? 왜? 야 전화를 끊었는데? 이어 저거는 전화기를 책상에 그냥 당당 하고 맺힙니다. 야 애들 준비해! 지금 치러 간다! 이어 그의 행동대장은 형님 류웨이 그놈아 예전에 류웨이가 아닙니다. 지금 가 그 실력이 장난 아닙니다. 이어 저거는 손에 있던 전화기로 행동대장을 내리깝니다. 네 하지만 사실 얘가 하는 말이 틀리진 않았죠. 이젠 정면에서 류웨이와 붙으면 그 실력이 비슷비슷했으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이 전쟁이 끝난 뒤에 류웨이는 또 뒷배경이 있으니 괜찮을 텐데 자신은 또 큰 집에 잡혀 들어가야 하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니 그냥 세상이 참 불공평했고 다 함께 그냥 죽고 싶었답니다. 이어 저거는 믿을만한 부하 두 명을 시켜 류웨이를 맨날 뒤따르게 합니다. 만약에 혼자 떨어지거나 아니면 방위가 허술하면 그냥 한 방에 죽여버리려는 거였죠. 그런 저그의 성질을 잘 알고 있었던 류웨이는 자신이 주위의 보안을 더 단단하게 강화했습니다. 이어 그 전문 보안들이 저그의 부하들을 발견하게 되었답니다. 야, 이 저그 인마 이거 아예 되겠네. 아니 잠깐만, 야를 합법적으로 보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류웨이는 자신이 전개 쪽의 뒷배경들을 부릅니다. 첫째, 류종웨이는 광한시 검찰원이 부검찰장이고 류웨이보다 한 살 많았습니다. 둘째, 류쉐쥐는 광한시 공안국 행정대대 대대장이었답니다. 네, 이 직무는요, 공안에서 제일 앞장에 나서서 범인을 잡는 경찰들이 대대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셋째, 류빈이라고 있는데 얘는 공안국이 공산당 서기입니다. 중국은 모든 기업이나 행정기관이나 그냥 모두 공산당이 파견한 공산당 서기가 한 명씩 있습니다. 보통 모든 부문에서는 무슨 국장이나 시장 이런 직위보다도 그를 감독하고 도와주는 서기가 실질적인 권력이 더 많았습니다. 류빈과 류쉐쥐는 류웨이랑 동갑이었다고 합니다. 비록 류웨이 정치적 뒷배경이긴 한데 좀 이상하시죠?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니까 말이죠. 왜냐면 얘네는 류웨이가 돈을 내서 그냥 키웠다고 봐도 됩니다. 류웨이는 우연한 기회에 이들을 알게 되었는데 이 나이도 동갑이고 말도 잘 들으니 그들이 급을 추는데 그냥 뒤에서 돈으로 절대적으로 밀어줬죠. 네, 그리고 그들은 젊은 나이에 이런 높은 직위에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는 그 직위로 맨날 류웨이가 저질러 놓은 똥이나 닦으며 살았답니다. 야, 저거라는 놈마가 지금 나를 좀 어떻게 해볼라고 내한테 사람을 붙이고 있다. 니네 합법적으로 가를 어떻게 한번 잡아봐. 이어 류쉐쥐는 대답합니다. 아 저번에 니가 전화와서 내가 걔를 많이 알아봤거든. 근데 걔 지금 감방에서 금방 나와서 아직 꼬투리 잡을 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맨날 권총을 차고 다니는 그 죄밖에 없는데 너도 알다시피 그 죄로는 어떻게 크게 다루기 힘들단 말이야. 이어 류우웨이는 책상을 땅 하고 치며 얘기합니다. 야, 그건 네가 겉면만 대충 보니 그런 거잖아. 걔한테 도청기라도 끼워둬. 네 어째 일을 제대로 아야게. 어? 그따위로 해라고 내 그 자리에 앉혀주는 줄 알아? 어? 네, 이건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이 아닌가요? 보통 드라마에서나 많이 나오던 장면이 이렇게 실제로 나옵니다. 그리고 더 영화 같은 장면이 좀 이따 또 나옵니다. 그렇게 류쉐쥔은 저그한테 도청기를 달려고 이 기회를 엿보는데 이젠 저그가 더 이상 못 기다립니다. 2008년에 류웨이와 류한이 모친이 생일잔치를 열었다고 합니다. 평상시 효도가 많았던 그들은 해마다 부모님 생일을 그냥 아예 환갑처럼 매년 그렇게 연회를 치러줬대요. 이때 저그는 조직원 20여 명을 데리고 우르르 쳐들어옵니다. 네, 사실 그날은 부모님 생신이고 또 다른 사람들 눈치도 있고 하니 류웨이는 조직원을 많이 배치하지 않았었죠. 하지만 저그는 그 틈을 타 들이닥친 거였습니다. 저그 조직은 도끼의 망치들을 들고 들어오며, 야들아, 여기 류웨이 온 가족이 다 있다. 얼굴도 한번 잘 익혀둬라. 네, 그리고 그 도끼를 든 조직원들은 어슬렁어슬렁 거리며 이 앉아있는 손님들 얼굴을 하나하나 확인합니다. 그 중에 또 이쁜 여자를 보자 이 도끼를 목에 대고 이 얼굴을 슬슬 만집니다. 야, 류웨이야, 니 잘 들어둬라. 한 주 이내로 이 광한을 떠라. 안 그러면 너와 류한 그리고 여기 와 있는 모든 사람들 그냥 싹 다 모가지를 따버릴 테니 들었나? 이어 그들은 생일상에 그냥 침을 택택 받으며 이 어슬렁어슬렁 거리며 사라졌다고 합니다. 네, 이 장면도 우리 어디서 본 것 같지 않나요? 바로 범죄 도시에서 이 장첸이 환갑잔치에 덮쳐들어 그냥 난리를 친 거랑 비슷했죠. 근데 이 실제 사실은 그 정도까지 싸움은 안 벌어졌습니다. 현실은 정말로 드라마이고 영화인 것 같습니다. 저거는 그럼 왜 이 정도까지 자극했을까요? 네, 왜냐면 저거는 류웨이를 그 전에 한번 꺾었잖아요. 그리고 스진 첸도 생일날에 권총을 류한 머리에 대고 그냥 아주 별의별 쌍욕을 다 해도 결국 지금 아무 일 없이 잘 지내잖아요. 류한과 류웨이를 그냥 돈은 많고 담대함은 없는 그냥 아주 호구로 본 거였습니다. 이렇게 겁주게 되면 또 저번에처럼 돈꾸러미를 들고 찾아올 줄 알았죠. 하지만 이젠 그때의 그 빽이었던 류한이 아닙니다. 쩌우 용캉을 등에 업고 있는 이상 뭐가 두렵겠나요? 류한은, 류웨이야, 니 요즘에도 당하고 다니니? 잘 어떻게 못 처리하겠니? 아니, 어머니 생신일까지 꼭 이래 개망신을 당해야 되겠니? 류웨이는 류한이 이렇게까지 독을 품은 모습을 이 처음 보고는 찍소리도 못 냅니다. 웬만한 일은 그냥 다 대충대충 그냥 좋게 좋게 넘겼던 류한이지만 이 부모 친척들 앞에서 그냥 모욕감을 주니 이번만큼은 진심으로 빡쳤던 겁니다. 류웨이는 당장에서 전화해서 킬러 대장 두 명을 부릅니다. 이런 킬러 대장은 전문 킬러 조직을 운영하는 돈을 받으면 그냥 상대방을 깔끔하게 처리해 주죠. 제가 다뤘던 많은 스토리에서 나오죠. 이 둘은 조직에서 또 3명을 불러서 5명이서 저거를 찾아 돌아다닙니다. 그리고는 얼마 안 지나 웬솔린이 저거를 발견하고는 그 조직원들을 자기 위치에 집합시킵니다. 그 위치는 바로 이 사진 속 찻집이었습니다. 그 킬러 5명은 모두 모이고 권총을 서로 챙깁니다. 그리고는 운전해서 그 찻집 길바닥에 차를 세우고 내립니다. 때는 오후 3시였습니다. 저거는 지금 두 명의 부하랑 앉아서 그냥 한참 차를 마시고 즐기고 있었죠. 이때 그 5명은 권총을 품고 이 뒤로 살며시 다가갑니다. 그리고는 웬서린과 짱둥화가 먼저 저거의 뒤통수에다가 대고 팡팡 하고 두 방을 쏩니다. 이어 저거의 부하들이 허리 뒤로 손이 가자 다른 3명의 킬러들이 그냥 팡팡 하고 쏘아버립니다. 이렇게 끝나죠. 전업 킬러들이는 그냥 깔끔하죠. 그럼 그 뒤엔 어땠을까요? 류한은 그날 저거가 난리쳐서 그냥 깨진 모친이 생일잔치를 다시 열었답니다. 그리고는 더욱 많은 사람들을 불러왔죠. 자, 저번에 웬 미친놈이 쳐들어와서 기분 잡쳤을 텐데 오늘 다시 한번 즐겁게 마시라고 초대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어머니 건강을 위해 건배! 아, 그리고 오늘 나온 신문 앞면을 다들 한번 보세요. 아주 재밌는 기사가 실려 있더라고요. 네, 그 기사는 바로 저거 일당 3명이 시퍼런 대낮에 번화가에서 총 맞아 죽었다는 기사였습니다. 이때 류환한테 전화 한 통이 옵니다. 네, 받아보니 쪼빈이었습니다. 그럼 이번에도 류환과 류에는 쪼윤캉 이 면죄부를 등에 업고 그냥 아무 일 없이 활개치며 다니게 될까요? 16회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자, 이제